지금 미국의 민주당의 최고 지도자는 찰스 앨리스 슈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통 차크 슈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차크 슈머는 민주당의 마이너리티 리더, 소수파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최고 지도자입니다. 현재 미국의 상원은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48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또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또 새 무역 정책을 세우고 또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고 이런 데에 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일은 공화당에서는 지지를 해주지만은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슈마는 민주당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슈마는 지금도 많이 부딪히고 앞으로도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마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두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슈마는 1950년 11월 23일에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익스터미네이팅 비즈니스, 익스터미네이팅 비즈니스, 그 건물 소독하는, 건물에 다니면서 건물에 소독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클린에서 그냥 미국의 중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처음부터 민주당 사람입니다. 가정도 민주당 가족입니다. 슈마의 외조부, 외할아버지는 브루클린에서 건축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와, 프레드 트럼프는 부동산업을 했기 때문에 이 건축업을 하는 슈마의 외할아버지와 부동산업을 하는 트럼프의 아버지 사이에는 접촉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와 슈마 사이에 이제 그 싸움이 싸울 일이 많지만은, 원래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나던 사이인 것입니다. 2000년에 트럼프가 마나탄에서 카지노, 도박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뉴욕에서 선출되었던 상원 의원인 슈마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마나탄에 카지노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트럼프와 슈마는 다 뉴욕의 출신이고 서로 알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충돌하는,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슈마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제였습니다. SAT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160점을 다 받았습니다. 슈만은 하버드 칼리지를 나오고 그 다음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에서 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슈만은 변호사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바 시험에 합격이 되자마자 변호사 일을 하지 않고 바로 정치계로 들어갔습니다. 1974년 23살인데 23살 때 뉴욕주의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뉴욕 하원 의원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1980년에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1998년까지 일했습니다. 1998년에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뉴욕 출신 연방정부 상원 의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 의원 중에서도 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슈만은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와 반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역관계, 트레이드 문제에 있어서는 슈마와 트럼프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나프타 문제,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 문제, 중국 문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 또 지적 재산, intellectual property를 도적질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비슷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 것을 당분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트럼프의 마음속에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슈마도 이 점에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